예, 오늘 뉴스탑10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속보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속보 자막이 들어왔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폐렴 확진자가 두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확진자가 확인이 된 건데요. 이 여섯 번째 확진자는 사람 간 전파로 지금 최종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첫 사람 간 감염 사례가 등장한 셈입니다. 여섯 번째 확진자는 최근에 한 200여 명 가까운 접촉자를 만든 세 번째 환자로부터 감염이 됐는데요. 다섯 번째 확진자는 32살의 우리나라 남성입니다. 그리고 30대로는 처음으로 감염이 됐습니다. 이 다섯 번째 확진자는 우한을 방문한 뒤에 24일 귀국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자, 조금 정리를 해보면 다섯 번째 확진자와 여섯 번째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이 다섯 번째 확진자는 우한에서 온 인물이고, 여섯 번째 확진자는 사람 간 감염이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매일 확진자가 1,000명씩 넘게 늘어나지만, 그래도 며칠간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좀 관리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한꺼번에 두 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서 조금 긴장하게 만드는데, 김앵커가 얘기한 대로 그 다섯 번째 확진자는 우한을 다녀왔던 32살의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예. 충분히 감염 가능성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여섯 번째 그 확진자인데. 맞아요. 문제가 많았던 그 세 번째 확진자 있지 않습니까? 강남과 일산에서 여러 동선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접촉해서 안 그래도 우려가 많았는데. 아, 잠시만요. 좀 말씀을 좀 정정하자면, 뭐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이동 경로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우려가 굉장히 예. 많았었는데 예. 또 마침 여기서 그 접촉한 사람이 확진자로 되는 바람에 지금 일단 서울대 병원에서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당국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조금 긴장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장일철 변호관님, 3일 동안은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갑자기 두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늘 이 시간부로 뭔가 확산세가 커지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이 크게 듭니다. 네, 처음으로 2차 감염, 사람에 의한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확산세에 대해서도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3차 확진자가 증상이 있은 이후에 강남과 일산 일대를 돌아다녔던 게 지난 22일부터 25일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우한폐렴의 잠복기가 일주일에서 2주가량이라고 볼 때 예. 이 3차 확진자로 비롯되는 2차 감염 확진자가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더 나올 수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이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귀국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게 지난 20일 무렵입니다. 그럼 2주를 바라봤을 때 다음 달 초까지는 우리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이고요. 무엇보다 2차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능동 감시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이분 이 6차 확진자 같은 경우도요, 능동 감시 대상이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3차 확진자와 비교적 긴밀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결국 비말이나 이런 침, 분비물에 의한 감염이 의심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어떤 준비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화면 다시 보실게요. 그러니까 속보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특히 여섯 번째 확진자는 사람 간 전파로 확인이 된 건데요. 지금 확산세가 갑자기 심상치 않아져서요. 좀 이 얘기 꼭꼭 씹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의 김우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그 사실 어제까지도 좀 잠잠해서 우리 신종 코로나 좀 소강 상태 된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갑자기 저희 뉴스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에 추가 확진자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네. 교수님이 직접 들으셨을 때 이걸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크게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뭐 일본에서도 여행 가이드하고 운전수가 여행객에서 감염이 된 바가 있고, 뭐 독일, 대만, 베트남에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도 이제 입국자 중에서 확진 환자가 일상 증상이 있으면서 이제 접촉자 중에서 내국인 2차 감염자가 발생할 거라는 거는 좀 시간 문제일 거라고 봤는데, 아하.
이렇게 빨리 나오리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하여튼 나왔네요. 네. 아,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 확산 속도, 그러니까 이 확진자가 나오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랐단 말씀이십니까? 뭐 우리가 이제 희망은 좀 안생길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빨리 나왔다는 거죠. 실제는 뭐 중국이나 중국에서 전 세계 확산되는 속도를 보면 우리나라도 뭐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 판단을 했고, 예. 시간 문제라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가 뭐 여태까지 그 입국자를 주로 타겟으로 해서 이제 검역도 하고, 뭐 검사도 하고, 격리도 했는데, 이제 패러다임이 내국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방역의 패러다임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인력이나 노력이나 여러 가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방역에 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검역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러니까 여섯 번째 확진자가 세 번째 확진자로부터 사람 간 사람으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러면 그냥 일반 시민, 저 같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손을 정말 잘 씻는다거나 마스크를 써도 이것 자체가 예방이 되는지 그게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여전히 뭐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이런 거는 유효합니다. 예. 지금 이 여섯 번째 환자분이 세 번째 확진자와 이제 밀접 접촉자로 능동 감시 중에 확인됐는데 두 분이 아마 그 밀접 접촉할 때 마스크 착용이나 뭐 손 씻기나 이런 예방 조치가 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역사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한 중에 세 번째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서 예. 뭐 마스크 쓰고 얘기해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감염이 됐다고 생각하고 일반 국민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 에티켓, 개인 위생, 주변 환경 청결히 하는 걸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갑자기 뭐 충격적으로 놀라실 필요는 없고 예. 평상시 우리가 매번 강조하는 그런 예방 조치를 좀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분하게 신종 코로나를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계속 드리냐면 최근에 WHO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도 무증상 접촉으로도 감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증상 확진자도 감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일각에서는 비말 그러니까 침 말고 눈으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사실 더 걱정이 큰 것도 있어요. 이 신종 감염병이 출현하고 유행하면 항상 모르는 것이 많고 예. 불확실성이 많고 어떻게 튈지도 모르고 또 백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머도 있고 걱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두려움과 공포로 제대로 예방 수칙을 안 지키는 건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제 그저께 예. 보건부 장관이 잠복기 중에 감염력이 있다, 전파력이 있다 하고 어제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게 어제 뉴스가 커졌었는데 아직 그 근거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 물론 뭐 그것이 그 앞으로 이제 검증이 필요하고 중국 정부가 그거에 대한 보건부 장관이 근거 자료를 대구서 얘기했으면 우리가 좀 더 신빙성이 높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잠복기에 감염력이 있다 그러면 네. 증상이 있을 때 감염력보다는 현저히 낮을 것이고 어허. 만약 잠복기에 감염력이 있다는 게 중국이나 WHO에서 근거를 확실히 내려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또 방역을 해야 되면은 방역의 그 범위를 또 넓혀야 되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차분하게 이건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거를 갖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예방이나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과거 뭐 사스나 메르스도 그 당시에는 혼란과 그 걱정이 많았지만 예. 차분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통제를 했거든요. 교수님 질문 하나 더요. 그 추가 확진자 중에 30대 남성이 있는데
이게 뭐 저희가 봤을 땐 바이러스라는 게 비교적 좀 약한 뭐 노약자 중심으로 걸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젊고 건강한 30대도 걸린다. 이것 또한 좀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걸리는 것과 사망하는 요인은 다릅니다. 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 모두는 이걸 겪은 바가 없어서 면역 항체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애들도 지금 걸리고 노인도 걸리고 건강한 사람도 많이 걸리는데 아무래도 젊고 건강한 사람이 사회적인 활동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걸리는 환자분이 더 많죠. 예. 예, 그러니까 걸리는 거는 나이 구분은 없다. 알겠습니다. 단지 이제 사망 위험은 중국 자료도 얘기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성병 환자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그것까지 현재까지 우리가 알려진 팩트입니다. 김 교수님.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교수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섯 번째 확진자와 여섯 번째 확진자가 빨리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어차피 자체가 격리 수용도 하고 당국에서 방역 체계를 좀 바꿀 거니까 좀 차분하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손씻기 생활을 하고 마스크 쓰는 거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예,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제 그 기본의 수칙을 잘 지키는 건데 예방 수칙을. 예. 문제는 이제 정부 보건당국이 할 일이 많아지고 정부의 그렇죠. 보건당국의 역할과 책임이 이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이제 방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드렸는데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좀 방역 개인 차원의 방역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구려병원의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새로 들어온 속보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또 하나의 이 신종 코로나 관련된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립된 우리 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우한으로 띄우려던 전세기 출발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전에 가려고 했었는데 돌연 취소가 됐는데요. 먼저 우리 정부의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두 대의 각기 2편씩 이틀간 4편을 통해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어제 저녁 중국이 우선 한 대 운영만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 이후 오늘 중으로 이 그 한 대가 우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중국 측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철 변호관님, 이제부터 저희가 준비된 얘기를 좀 하나하나 해볼게요. 제가 방송 직전에 받은 정보로는 일단 오늘 밤에 우한으로 떠나는 전세기가 출발을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뭐 오후 9시 경쯤에 우한에서 전세기 한 대가 교민들을 싣고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 같은데 당초에는 오늘 오후 3시와 5시에 두 번에 걸쳐서 전세기가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1시에 갑자기 당국에서 교민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원래 오전 10시 부근까지 공항에 뭐 집결지에 모이라고 했던 계획이 취소됐다면서 재공지를 해주겠다는 알람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중국이 이 전세기 이착륙에 관련해서 허가를 안 해줬다는 건데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인터뷰에 나와서 해명을 했는데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중국의 대외적 위신 때문에 이런 허가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예. 우리 정부와 중국 사이에 이 전세기와 관련된 부분이 완전히 100%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단 발표부터 했다는 거거든요. 이 발표를 해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박 장관이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 정부와 최종적인 조율도 하지 않고 우리 교민들에게 가뜩이나 우한 내부에서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 우리 교민들에게 이러한 불안감을 선사하는 것이 과연 외교 당국이 할 일인가에 대해서도 첫 번째 지적을 해야 되고요. 미국과 일본의 전세기는 먼저 이착륙을 했습니다. 자국 교민들을 싣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중국이 미국과 일본 전세기 먼저 허락해줬다. 중국이 중시하는 나라가 어딘지 알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 입장에선 이 말이 참 뼈아픈 게 그동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외교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전세기는 제대로 협의도 되지 않고 정부의 계획이 다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는데 예. 미국과 일본의 전세기는 먼저 뜨게 되고 일본 관계자로부터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중시한다는 말을 우리가 옆에서 구경이나 해야 되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 사이 교민들은 불안감에 떨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네. 일본의 외무성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 부장이 전격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 전화 통화 이후에 일본 전세기 이착륙이 빨리 허가됐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왕이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다르게 뒤늦게 이 전세기 허가를 못 받아서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에 교민들에게 긴급하게 내일 모이지 말라, 취소됐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만 했는가. 결국 우리 외교의 실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이렇게 우한 전세기가 오늘 밤 출발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 내일 새벽 김포공항을 통해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격리 시설을 반대하는 충청도의 아산과 진천 지역 주민들의 농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산을 찾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들에게 계란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동희 의원님, 네. 뭐 진영 장관 말고도 충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까지도 오늘 계란세를 받았는데 그 안에서 어쨌든 주민들과의 대화가 다소 부족했었나 봅니다.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는 그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대국민 소통이 굉장히 명확하고 간결해야 되는데 예. 사실 그 장소를 정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약간 오락가락하는 면을 분명히 정부가 보였던 건 사실이죠. 처음에 천안으로 결정을 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이것이 천안이 취소되고 다시 아산 진천으로 되니까 현지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왜 천안은 안 되고 우리 아산 진천만 되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예. 사실 어제 그 김강림 보건복지부 차관이 그 주민들을 만나러 갔다가 약간의 봉변을 당했는데 현지의 그 주민들의 그 여론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장관이나 다른 고위 공직자들이 계속 투입이 돼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문제로 끝나면 되는데 좀 정치적 문제가 결부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는데 천안은 마침 지금 천안시장이 없어서 4월 총선에서 재보궐선거가 함께 이루어지고 또 마침 천안은 그 지역구 의원들이 여당 의원인데 지금 아산에 아산 갑을 물론 한 분은 여당 의원이지만 다른 한 분과 진천 의원은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야당의 야당 지역으로 그 지금 그 저 귀국한 분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정치적인 논쟁까지 되니까 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가 결정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명확한 입장을 갖고 국민들 주민들과 잘 소통하는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달걀 봉변을 당한 아산 말고도 어제 진천을 찾은 이제 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은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수임 부장, 예. 어제 진천에서 차관이 이런 옷에 찢기고 머리 잡히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아까 이도훈 의원님도 잠시 지적했지만 컨트롤타워, 그러면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냐 청와대냐 복지부냐 이런 여러 가지 궁극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주민 간 충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시민의식이 성숙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의식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 바로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공포감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이도훈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임시수용시설이 천안에서 하루 만에 아산 진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안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옮겼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아산이나 진천에서도 반발하면 또 옮겨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죠. 그리고 수용시설에 얼마만큼 몇 명이 수용할 수 있는가도 대략적으로라도 윤곽을 잡고 시작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우한 전세기를 30일과 31일에 각각 두 대씩, 그러니까 모두 네 대를 보낸다고 했다가요. 예. 오늘 오전 10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 대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700명을 데려온다고 했다가 360명으로 데려온다고 했고요. 이후에는 또 중과 협의 계획이 있느냐
비행기가 몇 시에 뜨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 10시 외교부 브리핑에서는 답하지 못하고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국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이 내놓은 전문은 불안감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 지금 언론이 쓴 보도가 가짜뉴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 천안으로 썼는데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수송기 대수도 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청와대라든지 정부 당국자들이 믿음을 못 주기 때문에 저런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한 전세기 논란과 그리고 지금 아산과 진천에서 벌어지는 주민들의 충돌 양상 관련 소식 정리했고요. 다시 한번 속보를 짚어보면 3, 4일새 잠잠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오늘 조금 전에 여섯 번째 확진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좀 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정부 차원의 방역과 개인 차원의 방역 좀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